정! 성! 이병! 김! 예! 준! 영상 시작했습니다. 오늘 영상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? 발로란트 스킨 중에 군대 스킨만 쓰도록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정찰 팬텀, 두 번째 보병도 오퍼레이터, 세 번째 우리마루의 검. 어? 아, 우리마루의 검은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. 제노헌터 칼 쓰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에서 슬퍼판 스킨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정찰 팬텀 스킨, 제노헌터 칼, 보병대 오퍼레이터, 실제 군인들이 쓸 법한 총만 가지고 영상 찍고자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군대 컨셉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끝마다 단아가로 통일하겠습니다.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. 만약 군대 선임이 저한테 어떤 명령을 하고 저는 그에 대한 답으로 알았다! 이지라 어떻게 됩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형님들은 모두 제 군대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나? 아니 알겠습니까?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게임을 찾았습니다. 게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맵은 스플릿입니다. 이번 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나 칼픽할 겁니다. 레이나 픽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제 친구 중에 군대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. 민서야 보고 있습니까? 이 영상 너한테 바치겠습니다.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. 우리 이등병 김민서씨 군대 전역하면 제가 여자 소개 야무지게 해주겠습니다.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. 저는 매일 밤 8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의외로 잘생겼습니다. 놀라지 마요. 충성! 게임 시작했습니다! 1라운드는 고스 사줍니다! 그리고 돈이 300원이 남았기 때문에 포식 하나 사줍니다! 저 군포 하나 먹겠습니다! 연막샷! 리로리! 재산 경증! 아, 못 잡았습니다! 죄송합니다! 우리 팀 다 어디 갔습니까? 스파이크 박아주시길 바랍니다! 제가 사이드 쪽 보겠습니다! 해버린 것 같습니다! 레이즈 갑니다! 사이퍼 형님! 오케이, 한 대 박았습니다! 엄청 유리합니다! 잡았습니다! 1라운드에 4킬 했습니다! 보스 쓰실 분 있습니까? 보스 쓰십시오. 저는 클래식의 벤달 중보 포식 1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풀 바이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, 나 이거 벤달 쓰면 안되지. 아 깜빡했습니다. 이번 영상 정찰 팬텀 써야 되는데 착각했습니다. 다음 판부터 정찰 팬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하고 B사이트 갈겁니다. A사이트로 가는 사운드 내주면서 사운드 들리죠. 3대 미드로 뺐습니다. 이러면 B사이트에 공짜로 스파이크 박을 수 있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아! 빨려라! 뭡니까? 놀래라. 아 우리팀 뭐합니까? 저 2라운드에 3킬 했는데 왜 씨발 4명에서 2명을 못 잡습니까? 씨발 년들아, 상대 레이지 왈 속을 줄 알았냐 라고 했습니다. 쉬셨습니다. 이번 판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 싸가지 없는 자식. 잡았습니다. 저 3라운드에 10킬 했습니다. 근데 저 정찰 팬텀 언제 쓰지 말입니다. 이번 영상 컨텐츠 좆된 것 같습니다. 원래 그대로라면 정찰 팬텀만 엄청 써서 정찰 팬텀으로 다중킬 해야 되는데 지금 벤달로만 10킬 했습니다.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게임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알았나? 잘했다 제트. 해븐 한 명 있다. 눈총 깔아주겠다. 레이스 폭탄 날라왔다. 리로링 하겠다. 장전 중. 스파이크 박아라. 한 명 잡았다! 스파이크 언제 박냐! 잡았다! 라스트 사이드 쪽이다! 잡았다! 4라운드에 13킬 했다! 돈 교관이 캐리하도록 하겠다! 우리 팀 7댓을 보아라! 사이퍼 2킬, 오맨 2킬, 제트 2킬, 스카이 10세는 0킬, 나 혼자 13킬! 이게 바로 냄새 원맨쇼 팀이다! 알았나? 돈 교관이 캐리하도록 하겠다!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! 알았나? 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퍼레이터 사도록 하겠습니다. 램퍼레이터 장착했습니다. 지상 최강의 적극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반날없이 지난 20년간 오퍼레이터만 연습했습니다. 그 20년의 노력의 대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나? 나 분명 이등병인데 갑자기 씨발 왜 군대 간부됐냐? 어 뭐야! 뭐야! 나 왜 이렇게 잘해? 와우! 나이스입니다!
제가 7라운드에 17킬 했습니다. 이거 제 인생 킬리신데요 이거? 아니 보통 제가 영상 찍을 때 제가 잘하는 장면이 많이 없으면 거의 한 3판에서 4판 찍어서 분량 하나 만들거든요. 근데 이번 판에 킬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영상 경쟁전 한 판으로 충당될 것 같은데요? 아마 다락가 써야 되지. 충당될 것 같다. 너무 쉽습니다 아람쥐. 상대팀은 나한테 상대가 안된다께? 난데 이거 진짜 외적으로 말하는건데 여러분들 저 오늘 발로한테 존나 잘하는데요? 아니 그니까 뭐 저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녹화를 할때 일주일치 영상 분량을 한 하루 이틀만에 다 찍어두거든요. 발로한테 한 40판 때려가지고. 야 오늘 폼 좋으니까 오늘 시발 30판 해야겠다. 오늘 몰아서 다 찍어놔야겠다. 그냥 한달치. 뭐라고요? 아니 지금 가면은 이거 스파이크 설치도 안 되잖아. 존나 멍청하네 스카이. 백급 새끼 진짜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아 스파 제가 먹을게요 그냥. 아니 근데 얘는 아까부터 스파이크 박는 개념이 존나 병신 같아요. 아 니네 진짜 존나 못한다. 근데 얘네 근데 진짜 나 없었으면 무조건 졌어요. 이거 한 5대13으로 앞에 두 명 있었음. 아니 그냥 A 사이트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시간 의미 없이 소모하시는 거임. 저희 공격임 A도 있었음. 씨발 아 말대꾸 존나 하네 그냥. 병신 2킬 5대스 다리 새끼가 20에키 4대스 한데 아가리 터는 거 죽여버리고 싶네 그냥. 140 어 좋습니다. 깔끔하게 이번 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돈 남으면 저 오퍼레이터 하나만 사주시기 바랍니다. 나이스. 아니 나이스가 아니라 한국 군대니까 좋았어. 아니 붙여야 되지 다나카. 좋았습니다. 저 혼자 롤킹 돌았습니다만 빠르게 상대 사이트 쪽으로 롤킹 돌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와우 쉣 더 팍. 좋습니다. 12라운드에 저 24킬 했습니다. 미친 스탯입니다. 선생님들 저 셰리프 사주실 수 있습니까? 저 폼이 너무 좋습니다. 캐리하겠습니다. 스카이 2킬 7대 개버러지 새끼님아 저 셰리프 사주세요. 12라운드 동안 2킬밖에 못한 개병신님 저 안 사줄 거예요? 싸가지 없네요. 나였으면 그냥 고기방패하면서 셰리프 사주면서 총 갖다 바치겠습니다. 우리 스카이는 진짜 잘한 게 없습니다. 우리 팀 백급은 스카이입니다. 얘는 개병신입니다. 컨셉만 아니었으면 지금 보이스로 패드립하고 싶습니다. 와 놀래했습니다. 스카이야 잡아줘 프렌즈장. 와 진짜 못한다 스카이는. 그냥 나 셰리프 사주지. 어차피 네가 총 쏘면 그 총 안에 공포탄밖에 안 넣잖아. 나는 실탄이고. 조심하겠습니다 람쥐. 잡았습니다 람쥐. 아 뭐야 라스 요런데 제 정찰 패턴 먹은 것 같습니다만. 야라이 씨발 패급 새끼들 그냥. 그거 오겠냐 스카이야. 백날 기다려봐라. 나이스 스카이. 우리 패급도 군인 다 됐네 이제서야. 와 근데 나 이거 진짜 인생킬 대시다. 이거 근데 진짜로 이번 판은 그냥 제가 게임 혼자 박살낸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님들? 님들 어때요? 레이나 파케리 저 본캐 초월장 2입니다. 버스 잘 타십시오. 제제 레이나 차이. 아 상대 레이나 없구나.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방금 채팅 본 사람 잼민이의 극대로가 떴는데요? 팀 차이 적갔네. 우리 팀 졌나보대. 아주 그냥 킥킥킥킥킥 상대 세이지 얼굴 토마토 된 모습. 와 나 30 와 님들 저 킬 대 야무지게 이겨가지고 30점 받아가지고 바로 플레 승급했는데요? 그 와중에 상대 아가리턴 세이지 9킬 16데스 막아놓고 팀 차이 적갔네. 우리 팀 졌나보대. 아주 그냥 정신. 니가 제일 못하는데요? 넌 진짜 내 군대 후임이었으면 죽도록 패어. 뚜드로 패고 마피대 또 때리고 피명 들어도 때리고 멍들어도 때리고 살려달라고 빌어도 때리고 죽어도 때리고 기절해도 때리고 온 하루 종일 패어요. 근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늦은 나이에 군대 간 제 친구 민서한테 이 영상을 바칩니다. 아 근데 이거 진짜예요 님들. 제 친구 중에 민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늦은 나이에.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군대 갔으면 좀 마음 한켠 나았을 텐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제 오래된 친구로서. 민서가 발로란트를 좋아해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본대요. 아마 지금쯤 훈련병 신분일 텐데 아마 군대 자대 배치 받고 핸드폰 받고 이 영상 볼 것 같은데 민서야 난 친구로서 너가 건강하게 군대 전역했으면 좋겠다.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안전이나 생각해. 막 무리하지 말고 몸만 건강히 챙기면서 훈련 잘 받고 그리고 나는 너 친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
인민으로서 너가 이렇게 한몸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 너무나 나는 리스펙하고 너를 존경해.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군인들 존경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?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군인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군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신 발언해도 돼요? 군대 월급 씨발 좀 늘려라! 20대의 청춘을 갖다 바치는데 씨발 군대 월급 100만원 200만원이 많냐? 난 진지하게 군대 월급 350이 적정가라 생각해요. 난 매일 일하잖아요. 매일 나라를 지키고.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대 1년 6개월도 전 길다 생각해요. 그냥 딱 1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평민이고 제 개인적인 주관일 뿐이에요.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여러분들.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군대 간 민서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자랑스러운 군인분들한테 남깁니다. 충성!